합니다. 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많이 들으셨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감독상 받고 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경쟁자로 남아있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했던 것을 감독 수업하면서 늘 몸에 체화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그러니까 그걸로 기본으로 해서 현대가 생겼고 삼성이 생긴 겁니다. 국수공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였고 한 푼도 없이 영국 가서 바클레이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때 500원짜리 거북선 걸려있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는 1599년 당신네들이 배 만들 때 300년 전에 우리는 벌써 거북선 만들었다고 설명해서 오늘의 현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봉준호 감독과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 위에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합니다. 이제는 반개인적이고 반자유적인 세력들 제외하고 전부 이제 위를 향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특히 시작되는 종로 선거는 황교안 대표 개인뿐만 아니고 자유를 대표하는 모든 통합 세력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 개인, 창의, 이것으로 미래통합당이 뭉쳐서 꼭 4.15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다짐을 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